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박수정입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답 좀 보내주십시오.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경제정의는 무엇이고 사회정의는 또 무엇입니까? 정치정의란 어떤 것이고요? 역사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새누당의 빨간색과 늘 뒷배경 화면에 나오던 혁신은 어떤 혁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창조경제는 무엇이었고 4차 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자유한국이라고 하고요? 바른정당은 무엇을 바르게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국민은 누구의 국민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가겠다는 겁니까? 우병우 라인을 쏟아내면 검찰은 개혁이 됩니까? 사드 문제를 해결하면 한미안보는 더욱더 공고해집니까? 최순실을 벌주면 더 이상 제2의 최순실은 없어질까요? 정권 잡으면 한탕하고 먹튀하겠다는 정치인들의 탐욕은 사라집니까? 서민들은 태평가 부릅니까? 국민의 10%가 전체 국가부의 64%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제 10%가 10%의 국가부를 갖게 하면 어떨까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금요일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제 질문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참 많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답답해서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훈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의 상영 방식 두고 지금 말들이 좀 많죠. 2부에서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논란의 쟁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집배원들의 돌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집배노조 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최승묵 집배원 3부에 연결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와 대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이틀간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와 한미동맹의 미래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얘기만 그러니까 6년을 의원을 지낸 정경아카데미 김창준 이사장 4부에 출연합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새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훈 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혼자 비서관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사 잡음 때문에 내부에서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잡음이 없으면은 좋겠죠. 잡음이 없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100% 무결점을 가진 인사를 찾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네.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강물이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더러 물방울이 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지만 저는 큰 방향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일어나는 일들이요. 네.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선 때로 돌아가 봤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을 놓고 매일 쏟아지는 그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많은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100% 무결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러나 네.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결국 이걸 보고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네. 국민들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누가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누가 위장재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지난 가을부터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권을 바꾸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네. 자, 내 삶을 바꿔다오. 네. 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다오. 네.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다오. 이것을 누가 제대로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이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좀 올랐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런 문제 그냥 집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로 국정을 보고 네. 조기의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뭔가 힘을 좀 보태주고 네.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좀 더 평가하자는 그런 마음도 국민들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 그런 이런 그 흠결이 지적되는 후보들이 당연하다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닙니다. 예. 저 국민들께서 아마 보시면서 답답함도 있을 거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그러면 온 국민들이 네. 또는 저희들이 좀 더 담대하게 이 상황을 보고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박광훈 의원께서 늘 뭐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신다는 것은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역지사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이 몰래 혼인 신고한 사람이 후보자에 올라왔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그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죠. 지금 다 지적하고 있고요. 예. 모든 언론도 지적하고 또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인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이 해명, 소명을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의 잘못으로 예.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네. 또 아들의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역시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설명을 했고 네 번째 여성 혐오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해석된 것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 해명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용납이 어렵겠다. 예.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겠다. 아마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에 예. 현명하시니까요. 예. 보실 거고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그렇죠.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청취자분들도 이런 의견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해서 이것도 일부분에 상당히 부분적이지만 하나의 국민의 생각 속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인터뷰 과정에서 애장에 없던 질문들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그 갤럽 연구조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 뜻 지지율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를 이렇게 방어를 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실 작정이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300명은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매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여론조사로 해버리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한답시고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면서 서로가 아픔이 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할까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예. 오히려 거꾸로 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검증하는 과정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임명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들의 당연하죠. 경우는. 대통령께서 바로 임명하셔도 되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 눈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도 면밀하게 여론을 살펴보고 예. 또 그 예를 들어서 임명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인가 네. 아니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다 충분히 고려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안경환 후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그렇죠. 경우. 예. 경우 국민들의 경우는 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역량을 갖춘 그런 여성 후보로서 네. 해볼만 하다. 이런 네.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민심을. 그렇죠. 네. 그런데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어떤 당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네. 그것은 저는 또 과연 그러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가? 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반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신 말씀이죠. 예. 얼마나 이거 조화를 시켜나가느냐 하는 문제죠. 결국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당의 전략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진짜로 일하는 분들은 딱 10분이다. 당대표 5분, 원내대표 5분. 나머지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의견에 따라서 다 따라가니까 뭐 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굉장히 아픈 말씀이네요. 예.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그러시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측면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도 예.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다 깊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뿐더러 네. 여기에서 여론을 이제 수렴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은 기본으로 깔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 당에서도 지난번에 예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아 충분히 그만하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당의 입장이 정해지니까 그분들이 아 당의 입장에 반해서 내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탓인지 네. 목소리를 더 이상 내시지 않던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국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네. 자기 의사에 따라서 표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 민주주의에 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 그렇죠. 또한 그것 또한 조화를 잘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박강원 의원께서 국회 전반적인 의원들의 따끔한 충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에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네네. 인사검증에 있어서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뭔가 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사실은 그 5개 사안. 네. 그러니까 병역면탈, 세금, 탈루. 5개 원칙, 네. 네, 5개 원칙. 위장전입, 표절 문제. 네. 예. 네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예. 저희 국정기획위원회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견 제시가 있었고.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기준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 눈높이에. 예. 국민의 법감정에, 국민의 정서에 가장 맞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네.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는 기준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예. 앞으로 공직자들이 예. 어떤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런 공직의 뜻을 갖고 있다 하면은 자기를 평소부터 관리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렇죠.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 인사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좀 공개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법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한 자료를 네. 청문 요청을 할 때 그 자료를 붙여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가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검증을 좀 더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합니다. 부분이 있죠. 이제 예. 그러니까 검증해서 이제 만일 안 될 경우 부분이 안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공개가 돼버리면 네. 그분의 경우는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공직에 진출하지 또 않을 것이면서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증의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네.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과 연봉제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없던 일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1600억 인센티브 박근혜 정부 때 지불했는데 그거 환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예. 스스로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네. 저는 그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회 대타협에, 사회적 대타협에 좋은 신호다. 출발점이 네. 될 수 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스스로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각 네. 분야가. 네. 그렇게 되면은 타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를 영원히 네.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것, 특히나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더 양보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푸는 첫 출발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결정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재벌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네. 강경화, 안경환 후보들 임명 강행하실 겁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자가 하는 일인데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뭐. 예. 네, 이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열망, 내가 예. 주인인 나라,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수행할 사람들의 우선 가장 큰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네. 양극화를 해소하고 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적임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사검증 예. 과정에서. 예.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좀 네.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네.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